어서 와. 무슨 일이야? 목적지인 휴게소 상공에 도착했어.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쾌적하던걸? 막 흔들리고 옆 사람이 토하고 난리도 아닐 줄 알았는데. 설마 이렇게 승차감이 좋을 줄은 몰랐어. 게다가 빠르기도 엄청 빠르더라.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왔어. 이거 비행기보다 빠른 거 아니야? 그러네요. 기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함인 것 같아요. 만일 적의 손에 넘어갔더라면 지금쯤 큰 재앙이 일어났을 거예요. 물론 지금도 우리의 소유는 아니지만요. 그러고 보니 이 전함 늑대계인지 뭔지 하는 팀이 가로챘다지? 정말 일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네. 아무튼 이걸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어. 특경대의 감시 장비를 동원해서 이 일대의 상황을 알아볼게. 조금만 기다려줘. 그럼 또 함께 날뛰어보자고. 예! 계속 수고해. 램스키퍼는 순항 중이다. 무슨 일이지? 목적지에 도착했다. 램스키퍼는 이대로 공중에 부상한 채 대공 감시와 지상 견제 임무를 수행하겠다.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전함의 통제실에 상주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. 램스키퍼는 탑승자의 위상력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활용하기 때문이지.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위상 능력자가 전함에 상주할 필요가 있다. 이런 관계로 너희에게 직접적인 전투 지원은 해줄 수 없을 것 같다. 그 대신 우리 늑대계 팀의 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너희의 작전에 협력하도록 하겠다. 제대로 협력해 주시는 거 맞겠죠? 물론이다. 당분간은 말이지. 하지만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을 거다. 지금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야. 우리의 입장도 언제 어떤 식으로 바뀔지 장담할 수 없지. 각오는 되어 있어요. 물론 우리도 돼 있다. 피차 방심하지 않는 게 좋겠군. 그럼 가서 김희정 부국장과 함께 작전을 진행하도록. 우리는 우리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작전을 진행하겠다. 통제에 따르지 않겠다면 배에서 내리도록.